오늘 아침에 비대위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결탁을 특공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짬짬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북한대회에서 보수 언론하고 결탁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결탁이나 짬짜미를 했는지, 했다고 보시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했고요. 특히 유독 보수 언론만 좀 그런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중재안도 반대가 좀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보수도 진보도 다 불만족스러운 안인 거예요. 이 안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검수완박입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겁니까? 정말 가슴에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 언론인들 또는 각 신문과 방송에서 그렇게 지금 제목을 계속 뽑고 계시잖아요. 제가 대묻고 싶은 거예요. 검수완박 맞습니까? 왜 아닌데 그렇게 버젓이 쓰시는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검수완박입니까? 거기에 경찰의 범죄 또 공소의 범죄 남겨놨고요. 그거 외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죠. 이의제기라든가 또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 또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등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게 검수완박입니까? 그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팩트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쪽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은 소위 보수 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를 받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야 뭐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이건 뭐 추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노비를 하고 있습니까? OECD에 파견가 있는 검사까지를 통해 가지고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 프레임 마치 보안수사권도 다 없앤 것냥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켜서 잘못된 사실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제기구까지 그렇게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언론과의 그런 이 밀착 또는 정치 세력과의 그런 결탁되어 있는 검찰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그런 특권 지키기 위한 그런 것과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모든 게 다 지방선거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마저도 연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하면서 지방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 국면이 결국은 국회 안에서의 가파른 대치 국면을 지속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독주, 독선 이 프레임을 끌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한 것이죠. 그래서 주말을 거치면서 이걸 뒤집어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특권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검찰의 그런 노비나 작업들이 그렇게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